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멜랑포디움 아직도 이렇게 이제 씨앗을 많이 맺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면 요 속에 씨앗이 막 들어있답니다. 이 씨앗이 완전히 보일 때까지 놔두니까 씨앗이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요때 되면 벌써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채종하려면 조금 이제 꽃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떼보면 밑에 씨앗이 막 들어있거든요. 약간 말라가는 꽃송이를 이렇게 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유, 그나저나 제가 며칠 집 비우고 오는 사이에 아주 저기 밑에 아, 아래쪽이 논이거든요. 완전히 무슨 한라산 백록당 같은 연못이 하나 생겼었어요. 저기 오른쪽으로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확 줄인 거예요. 줄인 모습도 지금도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파놨습니다. 아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요 오늘 11월 13일입니다. 아, 11월 13일까지 아직도 너무나 예쁘게 피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이 종이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꽃 색깔별로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지금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한 가지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색상도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 예쁘죠. 얘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섬세하게 예쁜지. 요 색깔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너무나 신비스럽게 예쁩니다. 요 피는 모습도 예뻐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펴지는 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아, 정말 예쁘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파종해서 이렇게 옮겨 심은 아이거든요. 내년에는 자연 발화해 주리라 믿고요. 좀 더 한 자리에 예쁘게 심어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몇 개 심어놔서 그냥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라고 피고 있는데 들꽃처럼 자란 아이들인데 너무 예쁩니다. 키가 이렇게 커요. 키가 이렇게 큰데 막 구불구불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원래 종이꽃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키워봤거든요. 내년에는 더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이 종이꽃의 매력에 아마 푹 빠질 거예요. 빠스락빠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너무나 예쁩니다. 색감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는지. 옮겨 심은 금관화는 이제 씨앗을 맺기 시작하고요. 한창 이쁨을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장에도 물이 살짝 들죠. 온도차가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방이 이렇게 맺혀요. 이 시방이 완전히 여물면 새 깃털처럼 이렇게 흩어집니다. 벌어질 때 따서 보관해야 되겠죠. 저희 남부지방은 그냥 이 아이가 자연 발화하는 거 한쪽에 모아 심으면 되는 그런 착한 아이입니다. 정말 이름답게 예쁘죠. 금관화예요. 설악초는 서리를 맞았는지 지금 다 이제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끝에 이렇게 씨앗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송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형태로 크기 때문에 또 화사해요. 그래서 여기 한 몇 포기만 심어두면 여름 내 화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이제 국화들이 막 피기 시작합니다. 이 자그마한 이 국화를 누가 보내주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심어놔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네요. 이 어쨌거나 보내주신 분 보심 주인장은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예쁘게 피어나는다는 소식 전합니다. 지난번 이 크로커스 심어놓은 아이 그대로 이제 못 핀 아이들 이렇게 피고 있고요. 막 바닥에 심어주고 추웠다 낮에 더웠다 하니까 얘들이 조금 쪼그라든 느낌 그런 느낌이랍니다.
요즘 이렇게 한 폭이 떨어진 요 아이가 너무 요 야생화 이 아이는 정말 예쁘죠.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납니다. 아까 생각이 났었는데 너무 사랑스럽죠. 나중에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한 포기가 이렇게 예쁘게 핀답니다. 이렇게 한 무더기 화분에도 심어놨지만 이렇게 하나 옮겨 심어놓으면 이렇게 저절로 잘 자라준답니다. 그리고 아게사 틈이 요즘 한창 이제 피려고 꽃을 막 꽃대 올리고 하얀색 이제 뭐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보이죠? 하얀색 보라색 이렇게 섞여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싱싱하고 건강한지 모른답니다. 이게 아게라 틈 밭입니다. 저 뒤에도 다 보이죠? 여름에 그 장마철 지나면서 공중뿌리 난 아이들 다 옮겨 심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이쁘게 자란답니다. 아, 우리 집 대표 국화 핑크 색깔 이쁘죠? 그리고 백이롱 미니 백이롱요. 요즘 한창 또 예뻐요. 제가 씨앗 부탁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씨앗을 받아보긴 하는데 씨앗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꽃이 지금 너무 화사하게 계속 피워주죠. 이것도 여기도 이 아이도 멜람포디움도 지금도 아주 여전히 예쁩니다. 조그맣게 삽목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맨땅에다가 이 나무 근처 이렇게 맨땅에다 꽂아놓은 이게 삽목이들이에요. 전부 다 예쁘게 지금 한창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죠? 색감 너무 사랑스럽죠? 이 청아숙부쟁이도 여기저기 삽목해놨더니 이 아이들은 꽂는 대로 그 자리에서 잘 자라주고 꽃도 아주 예쁘게 피워준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어린 삽목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필 때와 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의 꽃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게 예쁘답니다. 나 없을 때 꽃 피고 져버릴까봐 안타까워했던 이 아이가 이제 꽃봉오리를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보세요. 열고 있습니다. 주말쯤은 이렇게 만개한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어린 고추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어요. 보이죠? 남부지방만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데모르포세카 여기 꽃 맺은 거 좀 보세요. 여기 다 꽃이 맺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주말에 고구마 캐러 와서 이게 드려야 될까 어쩔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아이도 발렌타인 자스민이잖아요. 삽목이 심어놨는데 많이 자랐어요. 조그만 아이였는데 꽃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거 보세요. 여전히 예쁜 바늘꽃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목대에 약간 붉은색이 들여주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제 꽃씨를 열심히 맺고 있어요. 꽃씨 씨앗도 되고 뿌리도 되고 이 아이는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리고 귀여운 세이지 좀 보세요. 여기에 하나 여기 심어놨더니 이렇게 무성하게 예쁘게 지금도 얘들은 늦가을까지 이렇게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꽃 보여주고 자연 내년에 또 다시 올라와지는 노지 월동 화초랍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대품된 플럼바거도 이제는 조금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서 베란다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네요. 여기 와서 이름이 생각났어요. 갯몸이. 갯몸밀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야생화입니다. 피라칸사스 열매가 예쁘게 아주 빨갛게 많이 달려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분재를 심어서 이렇게 보세요. 목대 수영 멋지죠?
이 메리골드 좀 보세요. 최강으로 싱싱한 아이, 지금 현재로. 메리골드예요. 종류도 다양하고. 얘는 아직 크지 않는 아이인데, 노란색도 있지만, 이 아이가 정말 싱그럽고 예뻐요.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나무, 사과꽃 좀 보세요. 아유, 군데군데 이렇게 폈어요. 못 살아. 어떡해. 짠합니다. 요거 당근마켓에서 제가 2만 원 주고 원 플러스 원 제가 여기 갖다 심었는데 그중에 한 나무가 이렇게 꽃이 폈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름에 옮겼는데 요거 보세요.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좀 짠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쑥부쟁이일까요? 너무 예쁘게 폈어요. 여기까지 활짝 핀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감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